그 중에서도 1등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파란소를 굉장히 일찍 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4시 반? 몇 년째 일하세요? 19년째. 해운대에서만요? 예, 해운대 도박이에요. 아. 해운대 엄마가 해주고, 그냥, 바다가 좋아요. 여름 한철 반짝 장사. 한결같이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19년째 어? 여기서 계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 삶이니까요. 누군가에겐 그저 삶이 된 바다. 119 수상구조대도 이맘때면 오랜 습관처럼 바다부터 내다봅니다. 오늘 입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 안 올지는 이 파라솔업자들이 되게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쳤으면 또 어느 정도 오겠다. 비서객들이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죠. 오늘 좀 많은... 네, 오늘 날씨도 괜찮고 아까 수온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부지런한 해수욕객이 오전부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 공부야, 니 친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수다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물 맞는 하마 나왔다, 여기. 물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 예. 바닷가에, 예. 해운대, 예. 바다 하마 나왔다, 하마. 근데 처음에요, 이 모임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예. 동갑게. 아, 우리 동네 이웃분들이세요? 예, 예 한 동네 사이. 상인동에서 한 동네 사이. 상인동. 아주 검소하게 우리는 수영복도 없고 그냥 해가 부생이는 건 봐라. 이게 들어가는 차림입니다. 벌써 10년째 해마다 여름 나들이를 함께하고 있다는 동갑내기 이웃사촌들. 마음은 여전히 이팔 청춘이지만 선뜻 뛰어들기가 망설여지는데요. 그래도 바다 한번 들어가 보시려고. 예, 용기가 용기라도 가져야지. 뭐뭐 말은 안 들어도 용기는 있고 마음은 있고 참 슬프다. 사는 게 허물어진다. 애 다 키우고 뭐 이제 뭐 사는 것도 살만하고 50대 넘었긴 해. 근데 내 몸은 다 망가지고. 허탈해요. 정말로. 그래 혼자 돌아다녔으면 허탈하고 나는 자꾸 뿔뿔뿔 돌아다닌다. 끈수만 있으면 자꾸 나간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파도를 때론 넘고 때론 온몸으로 부딪히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파도 치는 것 같아요. 이런 몇 번 파도가 온다니까. 몰라 나는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래도 인생에 또 파도 오겠죠? 응. 또 온다. 또 안 오겠나. 그죠? 아직까지 뭐 얼마나 살랑 몰라도 또 오겠지. 또 오더라도 건강이나 더 안 해치면 좋겠다. 한편으론 이 해변에서 새로운 인생 수업을 배우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네. 지금 목에 건 게 뭐예요? 폴라로이드 사진기예요. 폴라로이드를 팔고 있습니다. 네. 원래 먹는 걸 팔려고 했는데 먹는 거는 저희가 위생관리가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깨끗하고 추억 남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했습니다. 행복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천안에서 왔다는 해변의 사진사들. 나름 꼼꼼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해운대로 온 지 벌써 3주가 됐다는데요. 거리는 좀 괜찮으신가요? 필름 여분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고 카메라는 어머니가 제가 이거 한다 그러니까 구매를 해주셨어요. 16만 원짜리. 그래서 어머니한테 성공해서 5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그건 힘들 것 같네요. 엄마 미안. 디지털 카메라가 흔한 세상. 돈을 주고 사진을 찍겠다는 사람이 많진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아줌마 깎듯이 깎으면 안 돼요. 아줌마 깎듯이. 일곱 장 2만 원?
그래도 3주 동안 요령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300장 넘는 사진을 찍었다는데요. 찍을게요. 카메라 잘 보세요. 하나, 웃어요. 하나, 둘, 셋. 기대엔 못 미치지만 피서객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일에 제법 보람도 느낍니다. 대학 3학년. 취업 준비도 잠시 미뤄두고 세상 경험을 해보겠다고 덤벼든 일.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이런 경험이 그냥 그 이력서에 쓸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한테 자신감을 주는 그런 저만의 이력인 것 같아요. 낯선 공간, 낯선 사람. 돈보다도 귀한 자신감 하나 가득 얻어갑니다. 그야말로 물 반, 사람 반. 아까부터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할아버님 한 분께 다가가 봤습니다. 누구 착각이세요? 혼자이다. 혼자이다. 전화해보셨어요? 아니, 핸드폰을 했는데 6번에 있다고 내가 그래서 거기들 오는구만. 아, 혼자이다. 혼자 오네. 아유, 6번, 7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디 몇 번에 있는 거야? 2번. 점심거리를 사러 갔다 길을 잃고 1시간 넘게 해변을 헤매셨다는데요. 아유, 그래서 아직 니들대로 내년부터 아직 안 온다는 거야? 어떻게 여기를 보다가 어디 나갔어? 저기 끝에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워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도 돼요. 네? 이걸 왜 사왔어? 이거 그냥 먹어요? 아유, 이걸 왜 사냐? 이거 그냥 아니, 이건데 뭐 이거 어떻게 그냥 먹고 있냐? 이걸 어떻게 그냥 어서 누가 이거를 줘줘요. 전자레인지 없잖아요. 거기서 해달라. 그렇다 이다. 아유, 무슨 가정집인가. 아유, 이렇게 바로 세대치네. 아유, 할머님 단단히 화가 나셨네요. 바쁜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들을 데리고 인천에서 해운대까지 어르신들이 힘든 걸음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좀 많아야 말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즐거워 보이는데요? 아, 네, 재밌어요. 그래도 재밌네요. 오래오래 남겠죠. 부산 해운대에 와서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렸던. 아, 정말 50년 뒤에도 기억에 남을 그런 추억. 맞췄어? 이 귀여운 꼬마 아가씨는 그만 엄마 손을 놓치고 말았나 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제 미아가 발생해가지고 여성 구조대한테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잡고 있는데 엄마 아빠 잡고 있는데 안 보였어. 많이 무서웠겠네요. 현재 미아 보호자를 찾고 있습니다. 흰색. 요즘은 미아가 발생해도 대부분 금방 부모를 찾는다는데요.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고맙습니다. 아니 계속 물놀이 안 돼 막 그냥 저도 계속 보고 있었더니 막 방송도 딴 사람 듣고 얘기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런 걸 안도의 눈물이라고 해야겠죠. 엄마한테 태어나 고맙습니다 하고 가자. 사랑이다. 아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엄마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데려갈 수도 있어서. 그게 앞으로 엄마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어떨 거예요? 꼭 붙어 있을 거예요. 기뻐라. 기뻐라. 아무 소리 잘 가. 안녕하세요.